이상한 택배가 왔다. 도대체 뭘까? 뭐 왜 이렇게 안 뜯어져?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뭐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까매?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아니! 진짜 꿈에도 몰랐어! 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헐! 이럴 수가! 유튜브에서 나한테? 에이! 와우! 이녀맨! 호호호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녀맨입니다. 제가 드디어 10만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 너무 간지나왔네요. 네, 너무 멋지고, 그리고 이녀맨이라고 써있는 이, 너무 영광스러워요. 아, 유튜브에서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요. 아, 제작자님, 귀하의 채널이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유튜브 제작자 극 소수만이 달성하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네, 극 소수만, 너무 멋져요. 네, 유튜브에서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의 의미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귀하는 채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은 물론이고 사용자에게 뛰어난 아이디어, 도전, 정신, 즐거움을 선사하기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귀하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건강한 유머 감각 덕분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성한 기록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며 이에 존중의 증표인 실버 버튼, 재생 버튼으로 그간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작자 공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에 호응하는 잠재 고객을 발견했기 때문에 결코 보상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심으로 귀하의 다음 활동을 기대합니다. 구독자 100명, 네, 구독자 수 100만 명까지 아직 멀었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금방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귀하의 성공을 응원하며 기원합니다. 제작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CEO 유튜브. 네, 어쨌든 제가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유튜브 실버 버튼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구독자가 18만 명 정도 있죠. 더욱더 열심히 해서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네,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자가 목표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그리고 더욱더 재미를 드리는, 네, 잉여맨이 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실버 버튼이 왔는데, 뭐랄까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감동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일, 그리고 감동을 드리는 일,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줬던 거 절대 고마움이 변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버 버튼을 받았으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액체처럼 걸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그쵸? 이거를 제 방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 에어컨 컴퓨터가 있고, 여기 에어컨이 있고, 여기다 걸을게요. 여기다 한번 걸어볼게요. 네, 걸어보았습니다. 걸었어요. 네, 항상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감사함, 여러분들의 고마움 절대 잊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감동스럽네요.